이곳은 인도네시아의 젊은이들이 자주 찾는 음식점입니다. 특징이 있다면 음식점 내 TV에선 한국 프로그램을 틀어놓는 건데요. Kadang-kadang sih. Biasanya acting-nya sih yang bagus. Ya, cerita juga bagus. Yeah.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마케팅도 활발한데요. 한 패스트푸드 브랜드에선 우리나라 인기 아이돌 그룹 BTS와 협업한 제품을 한정 판매하면서 배달기사들이 밀집돼 매장을 잠시 폐쇄해야 할 정도로 소비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. 그 외에 한류 스타의 얼굴을 내세운 음료 등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. 한국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 덕분에 성공적인 마케팅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.